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안 된다 싶으면 대부분 위염을 의심하실 텐데요. 만일 급격하게 살이 빠졌는데 속 불편함이 너무 오래 간다 싶다면 이건 위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김잔디 기자의 말을 잘 들어보시죠. 2년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위염이 반복됐다는 70살 김평임 씨. 속이 불편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최근 6달 동안 체중이 10kg이나 줄었습니다. 그러다 얼마 전에는 갑자기 심한 복통과 구토, 설사로 병원을 찾았습니다. 막 견딜 수가 없어요. 물만 먹어도 계속 토는 것이 이제 저기에서 음식을 먹어서 그러나 음식에 뭐 탈이 났나? 담낭, 즉 슬개 안에 찌꺼기가 굳어져 단단한 돌처럼 생기는 담석증이었습니다. 특히 작은 콩 크기의 담석들이 담즙기를 막으면서 담낭염까지 생겨 통증이 심했던 것. 담석증 환자가 여성을 중심으로 지난 5년 사이 42%나 급증했습니다. 서구식 식습관의 증가로 환자가 늘고 있는데, 특히 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발병합니다. 또 비만인 경우 담즙 성분의 비율에 변화가 생겨 담석이 쉽게 생기고 뭉칩니다. 반대로 급격한 체중 감소 또한 위험 요인이 됩니다. 살이 갑자기 빠지게 되는 경우도 뭐 콜레스테롤 대사에서 생기는 부분도 있고, 그 다음에는 담즙이 농도가 높아지고 담낭의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. 담석이 생긴 사람 가운데 7, 80%는 별 문제 없이 평생을 살수 있습니다. 다만 오랜 기간 소화불량이나 속쓰림, 황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담낭염이 생길 수 있고, 50대 이상에서는 담낭암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 또 위염이나 소화불량 증세가 약을 먹었는데도 오랜 기간 지속되거나 밥을 먹은 뒤에 명치끝이나 배의 윗부분이 아프다면 담석증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. YTN 김잔디입니다.